한겨레 더 정치 대선주자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 한겨레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이 한겨레 신문사에 그전에 자주 오셨나요? 뭐 최근에는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안 오셨죠. 불러주셔가지고. 안 불러주셨네. 우선 촛불 얘기부터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촛불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속 참석하셨죠? 네, 저는 개근했습니다. 개근요? 네. 제2의 민주항쟁이죠. 네. 87년 민주항쟁이 군부독재 타도를 외쳤다면, 네. 천만 촛불은 낡은 기득권 정치의 과감한 혁신을 촉구하는 국민 주권선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거는, 네. 개인적으로는 아주 나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통 시민들이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비범한 일을 해냈다는 그 자부심. 네. 이번 촛불 시민들 같은 경우에 아마 그 해를 넘겨서까지 계속 나오는 것은, 우리가 주권자로서 끝까지 책임지자, 이런 의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탄핵이 제대로 마무리되고 또 정권교체도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보다 앞으로 분명히 행사해 가지 않을까. 막연한 이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정치의 어떤 변화에 직접적인 개인력이 훨씬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4개월 동안에 좀 변화 같은 거는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하고 지금 해를 넘겨가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박근혜 퇴진을 뭐 중요한 그 요구였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이었다면 천만 촛불이 과연 가능했겠나. 암만 열심히 일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고단한 삶. 네. 그것이 촛불로 많은 시민들을 끌어냈다고 보고요. 그래서 촛불 시위 과정에서 외쳐진 이게 나라냐, 이 말은 같이 좀 살자는 절규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자, 정의당에서 촛불에 굉장히 이제 활약이 많으셨는데요. 만족하십니까? 잘했다고 자평하세요? 어떻게 뭐, 평가하십니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정의당을 비롯해서 이제 진보정당이 이런 촛불 집회 같은 데서 굉장히 좀 눈에 띄고 좀 부각되고 그렇게 되면 정당의 존재감과 지지도도 좀 올라가야 할것 같은데 아쉽게 지지도는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저는 뭐, 지금 이제 대선 국면에 눌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촛불 국면에서 이제 저희가 뭐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었고, 네. 먼저 행동했고, 특히 이제 주저하고 망설이는 야당들 사이에서 저희가 중심을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도 상당 부분 칭찬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우리 당내에서, 촛불 열심히 했더니, 이제 오당으로 밀려나고 네, 그렇죠. 정치뉴스에서 사라졌다, 이런 네. 자조감들이 당원들 사이에 있는데, 이번 핵심 의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의 어떤 성공은 결국은 정권 교체로 이어지다 보니까 유력한 정당 또 유력한 후보의 쏠림 현상이 컸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제가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고, 지난주에 방송 출연 한번 하고 나서 당 지지율도 좀 오르고, 그렇군요. 제 지지율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이제 탄핵 심판 얘기를 좀 했으면 네. 좋겠는데요. 초기에 당연히 탄핵이 될 것이다, 인용이 될 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요즘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탄핵 인용은 이루어질 것으로 될 그렇게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거 왜냐하면, 같은 게 있습니까? 뭐, 국민의 80% 가까운 압도적인 요구고, 네. 또 국회에서도 집권 세력까지 같이 참여해서 78%의 탄핵소추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헌법이 정한 헌정수호의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면 아마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헌재가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만에 하나 기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확신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탄핵 반대 집회 네. 참석하는 분들이 참가자들이 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른바 그 태극기 집회라고 이제 스스로들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분들은 왜 탄핵에 반대할까요? 이유 불문하고 절대적 지지자도 있을 테고요. 예. 또 탄핵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테고 네. 야당이 싫어서 나오시는 분도 있지 야당이 않을까. 싫어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그 열성 지지자들이 뭐 엄청나게 동원이 되고 그렇죠. 또 새누리당이 바람잡이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가짜뉴스와 선동이 네. 아주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 태극기 집회의 사람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 참석자들 중에 또 어떤 그 나름대로 이제 애국심을 가지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극도의 분열 양상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감당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텐데요.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국민 다수의 뜻대로 가는 것이 혼란을 가장 줄이는 길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인용하고 기각은 큰 차이가 있고요. 이제 기각돼서는 안 되죠. 그렇기 네. 때문에 혼란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3월 이내에 빨리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3월 이내에 인용하고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네. 책임을 묻는 그 두 과정이 이제 그런 혼란을 막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개혁이든지 저항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설프게 봉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온전하게 수행함으로써 한 시대를 마감하는 그런 노력이 오히려 치유의 출발점이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인용이 될 걸 전제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대선 구도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권 교체가 될 걸로 보십니까? 뭐 80% 이상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될 네. 것이다. 자,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기관 또 언론사에서 이제 계속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보면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하고 문재인 전 대표 그분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런 현상 왜 그렇게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네. 뭐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고 지금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진두지휘를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은 지금 정권 교체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강력을 하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열망의 최대의 지금 수혜자가 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표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정당이고 주자이기 때문에 쏠림 네. 현상이 있다. 그러나 저는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이제 비로소 뭐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는 것이 과거 청산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차기 대통령에게 비로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어떤 대통령이냐를 본격적으로 검증하게 될 때부터 사실상 대선 경쟁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지금하고는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하시는 네, 뭐 저는 건가요? 충분히 변화. 물론 기간이 절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네. 그 대세론이 어느 만큼 뭐 조정될 수 있느냐, 뒤집힐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변화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다른 정당 얘기를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대선 구도와 관련된 거니까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재통합을 한다든가 해서 여권의 재구성, 보수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그건 역사적 퇴행이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당연한 쪽으로는 없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은 바른정당이 건전 보수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제시하기 위한 그 좀 몸부림이 필요하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 뭐 우리 정의당보다 지지율 내려갔다고 막 흥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정당이 그렇죠. 네, 그 뭐 저희보다 더 잘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이 그 뭐 보수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등 또 뭐 개혁 입법에서 입장을 바꾼다든지 굉장히 나이브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공직 생활 내내 꽃길만 걸어온 그런가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패배가 명약 관한 가시밭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불출마 얘기를 안 하냐? 네. 아마 총리 퇴임 이후에 그 정치적 자산 그 종잣돈을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퇴임 이후에 정치적 자산을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국민의당에 이제 여러 정치인들이 있고요.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그쪽하고 통합을 선언했고요. 자, 대선 전에 어떤 그 정계 개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뭐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뭐 작은 스몰 텐트는 뭐 가시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쪽은 뭐 그렇게 크게 그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일단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열망하고 있고, 그렇죠. 그 정권 교체가 단지 뭐 새누리당에서 민주당 교대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감한 개혁 정부를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체성도 불분명한 이렇게 그 중도 지대라는 것은 대단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중도는 이미 그 보수 쪽에서 새누리당에서 정당의 형태로 또 바른 정당이 나왔죠. 중도를 지향하고 있고 예. 민주당이 이제 중도를 그 포괄하는 그런 후보군을 가지고 있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예. 그쪽으로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봅니다. 예. 아 그래서 국민의당이나 이쪽 정계 개편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입지가 별로 없을 것이다. 과거처럼 뭐 명사들 영입해서 그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방식으로 이 절실한 민심에 다가기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새 정치 방식이 아니고 아주 낡은 정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심상정 대표님이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해서 지금 후보 경선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어떤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민주화 이후에 최초로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가 아니라 네. 어떤 정권 교체냐를 둘러싼 야당들의 진검승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들의 승부다. 네네. 왜냐하면 네. 지금 보수의 유력 주자가 등장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라는 구도로 대선이 치러지고 오랜 또 승자 독식 그 선거제도의 폐해 때문에 사실은 어떤 대한민국 미래를 둘러싼 정책 경쟁 노선 경쟁 이런 것들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에 무조건 복무하라는 그런 또 압력도 굉장히 컸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번 대선은 저는 뭐 정권 교체는 되는데 어떤 정권 교체냐를 가지고 오히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이 그러니까 경쟁하는 양상으로 이번 대선이 치러지고 그것이 한국 사회, 한국 정치가 미래로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과감한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저희 정의당이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야권에서 이제 어떤 정권 교체냐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의당과 또 심상정 대표님이 충분한 이제 경쟁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경선에 출마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요.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죠. 약간 긴 것 같은데요. 압축하면. 노동의 어떤...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 노동의 가치.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청년들의 그 절망의 핵심은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암만 열심히 해도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청년들이 헬조선을 부르짖는 핵심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든 또 내가 어느 지방 출신이든 어느 학교 출신이든 간에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노동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 좀 네. 혹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노동의 가치가 네. 존중되는 네. 사회. 자, 당내 지금 경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11일부터 16일까지 지금 투표를 하는데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16일 날 저녁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17일 날 아침에 이제 저희가 발표합니다. 아, 발표는 17일 날 네. 아침에 하시고요. 지금 같이 경선을 하고 있는 강상구 후보는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이제 강상구 후보는 지금 대선 후보 중에 유일하게 40대거든요. 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진보 정치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저랑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재작년에 통합해서 또 다시 정의당으로 왔는데 아주 뭐 젊은 후보보다 더 큰 장점은 유능하다는 겁니다. 유능하다. 이런 젊은 정치인들에게 꼭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심상정 대표님하고 경쟁자신데요. 그분이 이기시면 심상정 대표님이 기회를 이루시는데. 아, 그 저는 뭐 그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아, 환영 그럼요. 뭐 후배들이 선배들을 뛰어넘는 그런 담대한 그런 의지를 갖는 것이 진보 정당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이게 약간 결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아직도 심상정이냐 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진보 정당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 있어요. 이제 저가 지금 3선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 시작한 지 한 3년 됐습니다. 13년이요? 예. 그러니까 다른 큰 정당을 보면 딱 저 같은 조건이 지금 상임위원장 맡아서 그렇습니다.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시기입니다. 예. 지금이. 저는 더더군다나 아주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걸 뚫고 이제 국민들에게 이름을 알렸는데 아직 심상정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섭섭하죠. 좀 억울하시겠네요. 예, 이제 심상정입니다. 이제 심상정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이제 과거 대선의 경험 때문에 그런지 이번에도 심상정 대표가 과연 끝까지 완주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번 구도가 정권교체냐 연장이냐의 대립구도도 아닌데 네. 어떤 정권교체냐를 따지는 대선에서 완주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건 가정법인데요. 현재 대선 주자 중에서 좀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나 후보가 정의당의 연립정부 구성을 대선 전에 제의를 해온다면 그래서 심상정 대표님이나 노회찬 원내대표님 이런 분들한테 입각을 국민들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어떤 연정을 제안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랜 그 낡은 양당 체제를 넘어서서 네. 다원적인 정당 체제 하에서 선진적인 연합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줄곧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연립정부는 각 정당 간의 합의로 대국민 약속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뭐 몇 사람을 포섭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네. 국민들의 뜻을 반영한 연립정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대 당 차원에서 연립정부를 공식 제안을 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뭐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그런 어떤 그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선진적인 연립정부 구성에 대한 의지를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대선 이후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금 사실은 4개 교섭단체가 있고요. 정의당이 있고
이런 의석 분포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제 여소야대를 피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네. 대선 이후에 뭐 소연정이든 대연정이든 대선 이후에 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고 민주당 네.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연정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당연히 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건 해야 된다. 예, 예. 저는 이제 다음 정부는 개혁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연립 정부 구성의 범위나 원칙은 시대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시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 구상과 의지에 따라 연정의 범위가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촛불 대선입니다. 그렇죠. 네, 촛불 시민들의 뜻이 무엇이냐. 촛불 시민들은 과감한 개혁 연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정은 야3당,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연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더 개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책 연대를 적절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연립정부는 아니라도. 연립정부는 아니라도. 네네. 그러니까 야3당 개혁연립정부 를 구성하고 바른정당과는 적극적인 정책 연대를 추진하고 정책 연대를 추진하고 예. 혹시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대표하고 지금 개혁 연대 연립 정부 이런 얘기를 나눠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늘 그 이제 민주당 국민의당 대표님하고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대화의 범위가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특히 두 분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사이가 좀 안 좋으시죠? 예, 예, 그래서 항상 늘 3당 대표 회담하면 제가 그 중재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는 대화해 보신 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는 대화하지 않았고요. 그 당 대표들 간에 지금 시국에 대해서 또 개혁에 대해서 또 향후의 어떤 정치 변화에 대해서 좀 폭넓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또 이렇게 폐쇄적이랄까 그렇습니다.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두 분 다른 두 당 대표들의 개성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기반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그럼 원래 뭐 한 집살림 하다가 갈라지니까 그렇죠. 더 감정이 그 앙금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정치가 뭔가 좀 공개적이고 개방적이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 뭐 통합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통적으로 그 유력 정치인들 간에 그 뭐 이 정치 공학적인 어떤 접근에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각 당 후보들이 비전과 정책을 내놓고 그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건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연합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개혁 연립 정부를 구성을 하든 바른정당과 정책 연대를 하든 네.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그렇죠. 공식적인 정치 협상을 거쳐서 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들이 불신이 그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지 살라고 정치 세력이 자기 살라고 지금 뭐 연합하고 통합하고 뭐 단일화하고 한다. 언론에서는 되게 밀실 야합이라고 하죠. 예, 예.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야합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메르켈이 상대당인 3인당하고 17시간 동안 협상을 해서 가장 핵심적인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네. 또 그런 정책을 바탕으로 권력도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3인당의 지지자들도 그 연정을 동의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민적 동의하에 연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사이가 안 좋은 두 정당 사이에서 좀 중재와 대화 주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이번 촛불 전국에서 많이 느꼈는데요. 우리 정의당이 야당 속의 야당으로서 역할을 좀 제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좀 칭찬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책과 관련해서 대선 주자로 나선 입장이시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약 발표를 통해서 집권 5년 안에 정규직 고용 80%를 네.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임기 내 월급 300만 원 시대, 최저임금 만 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어떤 경로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이게 뭐 너무 급진적이지 않냐, 네, 실현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현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네.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아이를 가장 낳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 한국인은 지금 멸종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헬조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개혁 의지를 갖지 않으면 그건 우리 그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천정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는 대압착 전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밑바닥에 이 땅을 밑바닥 바닥을 올리려면 천정을 낮추는 만큼 바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1%의 부자들이 먼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대기업, 원청,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이런 그 노동 개혁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제가 살찐 고양이법이라든지 초과이익 공유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리점들의 어떤 교섭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제도 개선안을 지금 다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상위 1%의 쪽 높은 천정을 좀 낮추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재벌 개혁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벌 개혁의 핵심은 세습 경영을 중단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뭐 순환 출자안이 또 뭐 저 이번에 상법 개정이니 하는 것도 다 재벌 3세의 세습 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이거든요. 세습 경영만 근절해도 여러 가지 재벌 개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세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재벌 3세 경영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재용 씨 건에서도 드러났지만은 뭐 불법 탈법 행위, 비자금 조성, 정경 유착 이게 다 세습을 위해서 강구되고 있는 수단들이고 그리고 지금 뭐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라든지 또 뭡니까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원화총 불공정거래 이게 3세 땅 짓고 헤엄치기 경영 수법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전문 경영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 전혀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3세가 경영권까지 가지면 거의 독재 경영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실패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이게 대기업의 최대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벌 3세 경영을 우리가 무슨 뭐 분노의 표현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한국 경제가 이제 좀 새로운 단계의 발전을 하려면은 세습 경영을 단절시켜야 된다. 그래서. 네. 대선 이후에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당 여기하고 같이 연정을 구성해서 이런 정책 과제들을 이제 관철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바른정당에서도 그 재벌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정 문제를 말씀드리면 예. 뭐 물론 저희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뭐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구도가 정권 교체에 큰 난관이 없다면 그렇죠. 대체로 이제 선거에서 국민들 평가를 받은 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그 성과를 가지고 연립 정부를 구성하잖아요. 네, 연립 정부를 구성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은 예. 끌어안치기 위해서 단일화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동안에 진행이 돼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눈에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들 살려고, 지들 정권 잡으려고 한다. 이런 불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일화가 사실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경쟁은 경쟁대로 하고 또 연정은 정책과 실력만큼 또 국민들을 위해서 책임 있게 구성하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선 끝난 뒤에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재벌개혁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대선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은 뭐 그것대로 해야 되지만 대선 전에 지금 어떤 4개 교섭단체가 있고 또 정의당이 있는 이런 지형에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개혁들을 우선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대선 주자들이 많은 그 공약을 하고 있어요. 개혁 공약을. 근데 그 부분이 대부분 대통령이 하실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공약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재벌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할 수 있는 가장 골든 타임이 지금이다. 대통령 되신 이후에는 또 권력의 이동에 따라서 어떻게 이합집산 될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연립정부 구성 능력을 갖지 못한 대통령이 되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 누가 되든 그러면 나머지가 다 야당이 될 수가 있어요. 개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대선 주자들이 소속된 정당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과감한 개혁 입법을 하자. 물론 민주당도 국민의당도 다 개혁을 하려고는 합니다만은 현재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정상적으로 안 되죠. 그리고 법사위의 법안 심사 소위원장이 김진태 씨인데 네. 이 김진태 의원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3당 대표회담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2년 동안을 지금 촛불을 들러 나오는 국민들한테 김진태 의원 때문에 개혁 못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는 말할 없죠. 수 있냐. 네. 그렇다면 적어도 야3당이 확고한 의지를 가진 것들 그리고 바른정당이 설득 가능한 그런 정도의 개혁 입법들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비상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번에 개혁 입법을 2월 달에 해야 된다. 제가 강력하게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전하고 대선 이후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긴 한데요.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대선 이후에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정책과제,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과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 이상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180석이 되더라도 안 됩니다. 반대하면.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 심사기일 지정하게 되고 물론 한 1년 후에는 1년 뒤에는 되겠지. 되는데 그렇게 해 갖고는 뭐 국민들 우라통 터져서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전에 그 새누리당에서도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 국회 선진화법을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건데 그래서 입법이 된 건데 한 회기는 그래서 국회의원 한 임기는 한번 해보고 장단점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바꾸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제기한 것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19대 국회 때 바꾸자고 할 때 4년은 한번 운영해보고 그리고 다음 회기 때 다음 20대 때 네, 20대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이걸 바꾸자 이렇게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선진화법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초반에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거는 뭐 새누리당도 다 인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대할 것 같은데 네, 반대하더라도 그건 밀어붙여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미 뱉어놓은 말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반대하면은 뭐 당리당략적으로 반대하는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3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거나 정책 연대를 통해서 재벌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해 나가면 새누리당이 반대할까요? 아니면 협조할까요? 반대하겠죠. 반대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개혁을 가로막은 세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누리당 뭐 에 대한 뭐 연정 여부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우리가 87년도에 민주항쟁을 통해서 군부 독재 정권은 끝냈지만은 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정치를 주도한 세력이 결국 군부 독재의 뿌리를 둔 극우 세력이었음이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새누리당은 말하자면 민주화 87년 민주항쟁 때 역사의 뒤안길로 정리됐어야 될 낡은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도 적폐청산의 대상 중에 하나로 새누리당을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새누리당에게 면죄부를 준 적이 없다는 거,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예요. 새누리당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일단 바꿨고요. 새누리당하고도 어떤 협의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야권 안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심상정 대표님은 연합정치나 정책연대의 대상이 아니다. 제외해야 된다.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 19대 때 선거법 개정 네 달 농성할 때, 예. 제가 새누리당 최고위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하다못해 친박의 핵심인 서청원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다 찾아가서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고, 왜 이게 오셨죠? 필요하고 다 예. 설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새누리당이라서 어떤 정책 협조나 연대를, 정책 공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연립정부라는 개혁 공조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점을 아닙니다. 말씀드린 거죠. 예, 협의의 예. 정치는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통합력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통합력은 개혁 구상과 의지가 확고할수록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더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정쩡하게 이쪽 저쪽 다 좋은 게 좋다. 그런 정치는 야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책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좀 질문을 네.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선 주자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속도가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자리 만들기는 참 어렵다. 네. 뭐 심지어 좀 불가능하다. 뭐 그걸 전제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분들이 많은데 많죠? 일자리의 정책이나 뭐 기술적인 어떤 뭐 능력이 부족해서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득권을 그만큼 밀어낼 때 그 공간만큼 일자리가 창출되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아니라 노동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이 결국은 노동과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전적인 책임은 정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기술 개발을 네. 획기적인 기술 혁신으로 생산력이 높아진다고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하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죠. 그것이 이제 그 생산력 생산성 향상의 열매를 소수가 독점하면서 네. 다수 시민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첫 번째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봅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눠야 된다. 이런 당연히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도 더더욱 그렇고요. 일단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가 서둘러서 시행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핵심 산업, 특히 고용을 많이 책임지고 있는 핵심 제조업을 이 IT와 융합해서 네. 오히려 이 핵심 제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어떤 전략의 하나로 이렇게 검토가 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검증해 본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죠?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험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기본소득 문제는 섣불리 지금 뭐 실행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험하고
또 우리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그런 집요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시장 바깥의 시민들,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또 열심히 일을 해도 뭐 절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 한계에 처해 있는 지금 농민, 장애인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네. 접근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 단계적으로는 가능하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마다 대략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근데 뭐 경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될 거는 수밖에 이제 없죠. 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네.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추구해온 고도 성장 전략이 지금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정부,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는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봐요. 무면허 운전자가 자동차를 네. 몰고 있다. 우선 지금 수출이 저성장 시대에 어려운 데다가 지금 트럼프 등장이나 블랙시트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완전히 예. 지금 뭐 이제 수출주도 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양극화가 심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소비 여력이 없습니다. 작년 제가 통계를 보니까 국내 총생산 중에 4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민간 소비 지출이. 이게 IMF 때보다도 더 돈을 돈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 상태고 소비가 없으니까 투자를 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안전하게 지금 저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도 작년에 38년 만에 최저입니다. 그러면 경제를 구성하는 수출 안 되고 소비 안 되고 투자 안 되고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바마나 아베나 또 메르켈 같은 선진국의 주요 정상들이 이 저성장 시대에 가장 주요하게 성장 전략의 첫 번째로 삼는 게 최저임금 인상, 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우는 소득을 늘리는 그런 그 정책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월급 300만 원 시대나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거는 지금 선진국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 리더들이 하는 정도 의지만 가지면 바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 방향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가야 되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더 가야 되죠. 네. 더 양극화가 심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 제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가동 중이지만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이 될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네. 개헌이 현실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걸로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개헌 시기 논란은 저는 그 상당히 그 잘못 접근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어차피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선 이후에 빠르면 지방선거 때 2018년에 네,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들의 최종 의사를 묻는 네. 그런 절차로 가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권력 구조는 국민들이 어떤 걸 선택할까요?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이런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중심제도가 이론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네. 지금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국회가 먼저 선거제도 변화를 통해서 국회가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됐다는 판단이 서면 그렇죠. 예, 서면 아마 국민들이 뭐 의회 중심제도도 그때부터 조금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장 좋은 국민을 위한 정치 제도는 의회 중심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고려할 때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가 좀 개혁이 되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럼 그 과도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뭐 타협의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만 확실하게 한다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은 타협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다음에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그 어떤 당이론 차원에서는 학자들이나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대략 옳은 방향에 대해서는 일치가 돼 있는데요.
걱정이 이런 겁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현재 지역구 의원 250명이 기득권 세력이 돼서 뭔가 반대를 아주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건지 어떤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설득 논리를 만든다고 할까요? 이런 현실적인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17대 때 4개월 동안 농성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설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병석 부의장이 그 50% 연동제도 말씀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것이 야 진짜 선거법이 개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제가 실감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네.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 중에 특히 그 여당 의원들 중에는 연동형이라는 말이 뭔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됐습니다. 근데 그건 상당히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고요. 지금 결국 이해관계 문제인데 그럼 결국은 이제 비례 비중을 얼마나 할 거냐 그럼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비례를 늘린 만큼 지역에서 줄여야 되는데 의원님들 동의를 구하려면은 지역구는 중선거구제로 갈 수밖에 없다. 중선거구제로 네. 가야 된다. 그런데 네. 그렇게 바꾸면 지금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당신들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 정치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해야 될 텐데요. 근데 그 이해관계를 다 설득해서 보장해주면 더 계약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확고한 의지를 그 지도자들이 갖고 추진해야 되고 그때는 새누리당 대표들도 그렇고 다 개헌하면서 고치자 근본적인 개혁은 이렇게 이제 말들은 했어요. 그래서 개헌이 대체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쨌든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의회 중심 권력 운영을 상당 부분 보완하는 방향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의회 중심 의회 권력을 일정하게 나누려면 의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은 저는 뭐 어떤 방식이든지 저희가 뜻하는 목표만큼은 아니라도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이거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공개적으로 처음 이야기를 해서 뭐 엄청나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네. 저는 그 매가 굉장히 보약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선거 제도를 바꿔서 현재 300명 범위 내에서 국회가 좀 제 역할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또 뭐 세비라든지 이런 특권은 줄이는 줄이고 예, 그런 접근을 단계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굉장히 많이 혼나신 것 같은데요, 국민들한테. 아니 근데 뭐 당연히 그 비판적으로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네. 그것이 뭐 저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국회에 대한, 대한 질타하기 때문에. 예, 예. 또 상당 부분은 또 그 논쟁 과정을 통해서 아 정말 북유럽 같은 데는 의원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고 대신에 뭐 그 세비라든지 특권은 훨씬 작구나 이걸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권 누리는 사람을 많이 늘리자 이게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으로 이 국회의원직을 이제 재정립해야 된다는 그런 진심은 많이 이해를 해주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차원의 질문 한 서너 개만 더 드리고 네.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치를 아까 13년 네, 했다고 13년 그러셨는데요. 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정치가 적성에 잘 맞으시나요? 이제 좀 확실하게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네. 저더러 많이 얼굴 좋아졌다, 이뻐졌다 이야기하는데 예, 동의합니다. 굉장히 고단하거든요. 그래도 정치에 대한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자양분 삼아서 그 수많은 실패 과정도 좋은 정치적 자산이다. 꼭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정치를 하시면서 가장 뭐 좀 보람이 있다고 할까요? 행복했던 그런 경험.
것도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경험 같은 게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정치 또 진보 정당 진보 정치인의 그 숙명 같은 것 현실 정치에서 안 된다. 네. 이런 숙명 같은데 오랜 세월 동안 짓눌려 있었는데요. 그렇죠. 20대 국회 네. 선거하면서 제가 19대 때는 지역구에서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해서 170석으로 전국 최소 표차로 이겼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4년 동안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구 활동을 제가 열심히 했더니 이번에는 민주당하고 단일화하지 않고도 제가 수도권에서 여야 통틀어서 최다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아 역시 국민들께 제가 생각하는 정치가 어떤 정치고 또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 있게 유능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소통하고 잘 알릴 수만 있다면 아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바로 이런 정치구나. 그런 데 대한 어떤 자신감과 확신 같은 거를 네. 많이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걸 건지셨네요. 네,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우리나라 이제 현실적으로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진보 정당 유일한 진보 정당인데요. 정의당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보 정당의 어떤 단독 집권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정의당이 하는 역할이 첫째로는 이제 시대 정신을 선도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대적인 좋은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저의 노력은 아직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새누리당까지 당명을 바꿔서 이제는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정당이 됐다. 네. 당대표 임기 마치는 것도 저 심상정이 유일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와 노선을 갖추고 좋은 정책을 갖춘 그러면서도 일관성을 갖고 책임 있게 결과를 만드는 그런 원칙 있는 진보 또 합리적인 진보 정당으로서 자리매김돼 갈 거라고 믿고요.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대 정신을 선도하고 좋은 정당 만든다고 해서 정의당의 전망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역시 이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그거는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개헌 국면에서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의당의 중심을 잃지 않고도 정계개편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밀어줘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저는 국민들이 대거 힘을 몰아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는 저희가 제1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 변화만 뒷받침하면 네. 또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면 과감하게 저희 정의당도 정치 정계 개편에 나설 겁니다. 저희의 중심적 가치를 잃지 않고 저희 가치와 저희 비전 노선 정책 이게 다 지금 시대 정신과 맞물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진보 정당에 동의하는 분들도 당이 정책 생명을 보장해 주기 어려우니까 다른 당에 큰 당에 간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거제도가 바뀌면 저희가 조금 더 넓게 폭넓게 정치인들을 모아낼 수 있고 그러면 또 국민들이 그 과감한 또 선택을 해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선진적인 연합 정치가 축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지만 정부 그러니까 집권 경험도 해보고 그러니까 저 정부의 참여도 해보고 네. 집권 능력을 키워가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면 좋겠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당도 지금 캠프 정당이 아니라 노선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 체제로 전환돼 나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집권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심상정 대표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뭔가 좀 희망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한겨레 신문사까지 와서 아주 자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입니다. 저는 지난 13년 동안 진보정치 외길을 걸어오면서 복지, 경제, 민주화, 노동 이런 시대 정신을 선도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 13년 기간은 삼성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과 당당히 맞서왔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저와 정의당 좋은 정책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탄핵 소추 국면에서 주저하고 흔들리는 야당들 중심 잡아서 탄핵 가결시키는데도 저희가 나름 정치력을 발휘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천만 촛불이 원하는 대통령, 시대 정신에 투철하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당당히 맞서고 그리고 좋은 정책 갖추고 정치력도 갖춘 그런 대통령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장 잘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 구도에서 정권교체의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보정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많이 억눌려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상정과 정의당 지지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억눌림 다 털어버리시고 과감하게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저 심상정이 받는 지지율만큼 다음 정부가 개혁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이 받는 지지율만큼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 앞당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